신랑도 왕녀만 따자하오 워스 리전조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진구입니다. 학생 역할은 한 번? 한두 번? 세 번? 한 네다섯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네. 뭐라 해야 되나? 저는 좀 굉장히 밝고, 네, 이제 좀 화이팅 넘치는 그런, 네, 학생이에요. 좀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리고, 되게 장난도 좋아하고, 네. 근데 좀 낯은 조금 많이 가리는 편이에요. 네. 그렇게 심각한 막 심정 변화 같은 건 없어요. 뭐 부담감을 느낀다거나, 뭐 불안함을 느낀다거나 이런 건 없는데요. 근데 다만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좀 앞으로도 이제 더욱더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, 더 책임감을 가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심경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렸을 때, 좀더 어렸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연기를 했다면, 뭐 지금도 편안하게 연기는 해야 되겠지만,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좀더 책임감을 가질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냥 뭐 부담감이라기보다는, 아무래도 이제 그런 장면들은 처음 찍는다 보니까, 그때 당시에는 긴장감 같은 건 있었는데, 그냥 연기라고 생각하고 편하게, 네, 찍었습니다. 사적으로 만날 기회가 많이 없어요. 왜냐면 저도 바쁘지만 다른 네, 동료분들도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사실 사적으로 만나기가 많이 힘들더라고요. 네, 그렇지만 뭐 가끔 오디션이나 아니면 작품에서 만나기도 하는데 만나면 굉장히 반가워하는 네, 반가워하고 굉장히 못 만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반가워하고요. 전 사실 사적으로 만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제 정말 학교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을 대부분 만나는 편이에요. 네, 만나면 뭐 운동할 때도 있고요. 아니면 그냥 친구네 집에 가서 뭐 그냥 놀 때도 있고, 네, 그냥 간단하게 뭐 점심이나 저녁 같이 먹을 때도 있고요. 이상형, 글쎄요. 지금 제가 딱히 그렇게 구체적인 이상형이 없어요.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요. 근데 두 친구 정말 다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뭐 제가 어떻게 한명 뽑기가 너무 어려운데 우선 제 이상형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뭐 예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조금 같이 있으면 같이 웃음도 나고 굉장히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친구면 좋겠고요. 좀 애교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. 그럴 수 있다는 걱정은 했었어요. 사실 작품 들어가기 전에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했었는데, 근데 다행히 촬영 현장에서 뭐 감독님이나 아니면 저희 아빠분들, 저희 아빠 선배님들, 뭐 아니면 다른 선배님들께서 딱그 선을 네, 잘 지켜주셨어요. 저한테를 저 제가 이제 그선 넘어가지 않게 옆에서 잘 컨트롤 해주셔서 다행히 그큰막 아픔, 뭐 고통 이런 거 없이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럼 좋죠. 뭐, 네. 지금 수현이 형 너무 중국에서 인기 많은 거 저도 뭐 뉴스나 이런 거 통해서 잘 보고 있는데, 정말 축하드리고, 네. 저도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 별에서 온 그대 같은 그런 드라마 통해서 네, 중국 팬 여러분들에게 네,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저는, 예전부터 좀 감독님들이랑 같이, 네. 연기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, 네, 그걸 가지고 연기를 하는 편이었어요. 제가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도 많고,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아서, 아무래도 이제 뭐 선배님도 계시지만, 저는 좀 감독님들이랑 같이 네,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학교나 뭐 이런 곳 아닐 때, 이렇게 밖에서 뭐 인터뷰할 때나 아니면 다른 분들 만날 때는, 이렇게 애어른 같다, 뭐 애어른 같다는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, 근데 사실 친구들이나 학교에서는 네 그냥 또래 친구들처럼 네 굉장히 밝게 지내고 있습니다. 솔직히 잃은 것보단 얻은 게더 많은 것 같아요. 네, 잃은 것은 뭐 그렇게 딱히 크게 잃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. 뭐 그렇지만 뭐 얻은 것은 굉장히 많죠. 뭐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하면서 좀더 연기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은 감독님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얻을 수 있는 것 같고요. 또 그리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그런 꿈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네,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앞으로도 쭉할 거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했다는 게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. 막 대단한 유명세나 뭐 이런 걸 바라고 있진 않아요. 그냥 제 연기를 봐주시는 분들께서 아 정말 저 배우는
저 역할에 몰입해 있구나. 정말 저 배우는 여진구가 아니라면 저 역할은 누가 했을지 상상이 안 간다. 이런 그런 진짜 엄청난 몰입력과 뭐 그런 걸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연기력을 가진 네,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. 학교에 다닐 때는 네, 학교에 매일 꾸준히 나가면서 학교 공부를 하고 있고요. 근데 작품 촬영 때문에 학교에 못 나갈 때는 틈틈이 네, 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. 예전에는 굉장히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. 뭐 이런 배우뿐만 아니라 뭐 제가 또 운동도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도 해보고 싶기도 했고 또 워낙 막 요리하고 뭐 먹는 걸 좋아해서 뭐 요리사 같은 것도 해보고 싶기도 했고 뭐 아니면 뭐 악기 같은 것도 되게 재밌어 하기 때문에 뭐 악기 같은 것도 한번 배워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연기자, 네, 배우가 가장 하고 싶은 것 같아요. 정말 좋겠죠. 네. 꼭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, 네, 저도 중국 팬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네,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신화닷컴 네티즌 분들, 그리고 중국 팬 여러분들, 네, 안녕하세요. 여진구입니다. 이렇게 사실 인사드린 적이 거의 없는데, 네, 이렇게 네, 신화닷컴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.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꼭 기회가 된다면 중국 팬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생겼으면 꼭 좋겠습니다.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